한국에서 머무는 게 결코 제 영어 실력을 보장해 주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네, 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리저널 세일즈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채희입니다. 저는 42살에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리저널 업무를 하게 돼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이 세일즈 트레이닝이라 유려한 영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가 좀 제한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막 답답하게 내가 이거 뭐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영어로는 전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진짜 글로벌 마켓에서 일을 하면서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 정말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외에서 머무는 게 결코 제 영어 실력을 보장해 주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링글에 대한 추천을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트라이얼로 수업도 듣게 됐고 굉장히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바로 그냥 1년치를 끊게 돼서 지금까지 한 9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건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이비리거든. 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생각들도 정리할 수 있고 또 제가 약간 서툴게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나이스하게 저에게 또 포장이 돼서 오는지를 또 느낄 수도 있었고요. 계속 이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글만의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지금도 좀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약간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 글로벌 웹사이트의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영어라는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옆에서 탁탁 서포트를 해줬던 게 링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링글 덕분에 그 기회들을 좀 더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글로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링글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